at me. Connecting with you now. You give me a strength I've never known. You've reached in to my soul. 준이야, 내가 너희 남매를 어떻게 생각하고 얼마나 아끼면서 살았는지 말 안 해도 알지? 네. 알면서 이런 일을 벌여! 아유, 그래. 아유, 누구나 실수가 있지. 세상에 실수 안 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딨어, 어? 진아 누나 만난 거는 실수 아닙니다. 그래, 뭐 당장이야 그렇게 생각이 들지.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을 거고. 근데 준이야, 우리 좀 더 멀리 보자, 응? 진아나 너나 앞날이 창창한 인생이야. 그 귀한 시간을 이렇게 함부로 썼어야 되겠니? 응? 내 말 섭섭하게 들릴 거야. 내가 왜 모르겠어. 하지만 내 입장에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 아니겠니? 우리는 가족이나 다름없어. 그런 사이에서 이게 도대체 가닳기 안 얘기니? 저희 둘 그저 평범한 남자 여자가 만나서 연애하는 것뿐이에요. 그렇게 봐주실 순 없으세요. 네가 날 좀 봐주면 안 되겠니? 어? 네가 날 좀 이해해라.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. 준이야, 준이야, 내가 부탁한다.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. 준이야, 나를 부탁한다. 어머니, 아주 편하게 앉으세요. 내 말 다 이해하는 거지? 아니요. 제가 부족한 면이 많다는 거 압니다. 알기 때문에 진아 누나는 물론이고 부모님께도 좋은 모습으로 채워가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. 한 번만 믿고 기회를 주세요. 아, 그래.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넌데 내가 뭘 감추고 숨기겠니? 너 내가 어떤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인지 알지? 넌 내 기준에 미치질 못해.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 보고 속물이니 심하게는 자식으로 장사하냐는 말들 하지? 나 상관 안 해. 왜? 자식이기 때문이야. 세상에 어느 부모가 더 좋은 걸 주고 싶지 모자란 걸 선택하겠니? 못해서 못 갖는 거지. 일부러 걷어찰 사람 대한민국에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본다. 나 진아 아빠가 아직 현역에 있었으면 나 좀 더 높이 봤을 거야. 내가 자식 키운 대가 바라겠다고 이러는 줄 아니? 천만에. 진아나 승우뿐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다음까지 안락하고 윤택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야. 힘을 가져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이잖니. 자본주의 사회에서 힘이 뭐야? 어?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겠어? 저 아직 젊습니다. 앞으로. 아유, 명민한 놈이. 내 말 속속들이 다 이해하고 있다는 거 다 알아. 내 말에 설득당하고 말았단 소리 안 할 테니까 괜한 너기 부리지 마. 어머니, 저 죄송하지만 누나 포기 못합니다. 어떤 말씀을 하셔도 안 돼요.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. 더 할퀴고 모진 소리에서 마무리하지 말자, 우리.